안녕하세요. 하이투자 증권 정유학 담당하는 전유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4년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크게 석유화학, 그리고 정유, 태양광 이렇게 나눠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유화학은 지난해 말에 이제 올해 연간 전망 자료로 이제 이성과 감성 사이의 밀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는 업황이 그렇게 좋아지는 건 아니다. 근데 중국의 어떤 부양책 출현이 반복될 것 같고 그때마다 센티미터리 개선될 거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업사이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 하반기도 좀 비슷한 그림일 것 같습니다. 근데 상반기 때보다는 조금 더 업황은 좋아지는 그런 국면일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석유화학 업체에 대한 톤은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보다는 조금 더 좋아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표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화학은 여기 제목에 있는 것처럼 일단 하반기는 없으면 굉장히 찝찝한 그런 구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렇게 보는 첫 번째 이유는 지난 3년 동안 석유화학은 굉장히 대규모 증설이 많이 들어오는 증설 사이클이었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에틸렌이나 PE 같은 경우에는 먼저 에틸렌은 지난 3년 동안 연간 평균으로 한 1000만 톤씩 들어왔었고요.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에도 연간 한 700만 톤씩 들어왔었습니다. 각각 수요가 대략 한 뭐 400만 톤, 뭐 300만 톤 이 정도인 걸 감안하면 수요의 거의 두 배를 넘는 규모가 3년 동안 누적돼서 들어왔다는 말일 것 같고요. 그래서 석유화학은 업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여기 그림 두 개 보시는 것처럼 24년부터는 절대적인 증설 물량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숫자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3년 동안 들어왔던 거의 한 절반 정도 되는데요. 2024년도가 한 500만 톤 정도 되고요.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에도 대략 한 330만 톤 정도로 그 증설 규모는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에틸렌 체인이 아니라 BR이나 SBR 같은 고무 체인도 그렇고요. ABS도 그렇고 절대적인 증설 물량은 확실히 줄어드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기존에 보셨던 것보다는 석유화학의 업황은 조금 더 좋아지는 그림일 것 같고요. 이렇게 조금 구간을 나눠서 말씀드리자면 24년 상반기를 바닥으로 24년 하반기부터는 업황을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그런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중국 부양책에 대한 얘기를 좀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한 2년 정도 동안 계속 우리가 업황은 안 좋았지만 중국이 부양책을 쓴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희망 고문을 늘 받아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주가의 추세적인 상승 동력이 되긴 좀 부족했었지만 이번엔 그래도 제목에 적힌 것처럼 진짜 좀 다를지도 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구만신 같은 소비재 이 촉진 정책을 넘어서서 개인적으로 좀 무게 있게 보고 있는 건 부동산 부양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중국 정부가 어떤 지방 정부의 부채 부담이라던가 아니면 좀비 기업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구조 조정을 위해서라도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 부양 정책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오른쪽 그림 14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정리해뒀었고요. 근데 이 부분이 최근에 실제로 좀 효과가 어느 정도 보이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어떤 매크로 데이터에 나타난다기보다는 선물 시장 가격에서 이게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PVC 가격인 것 같습니다. PVC는 전체 수요에서 한 70% 이상이 건설이나 부동산 시장에 좀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걸 먼저 염두에 두시고 왼쪽 그림 15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파란 색깔이 중국 PVC 선물 가격이고요. 회색깔이 현물 가격입니다. 보시면 5월 초를 바닥으로 해서 둘 다 가격이 좀 많이 올라오긴 했었지만 특히 파란색의 선물 가격이 훨씬 더 많이 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5월 달이 딱 중국 정부가 그 부동산 부양에 대한 정책들을 대규모로 발표했던 그런 시기라는 걸 염두에 같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물이 한 6% 정도 올랐는데 선물이 그 기간 동안 11%, 12% 올랐다는 건 확실히 부동산 시장이 좀 더 살아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센티가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추정이 되고요. 반면에 오른쪽 그림 보시는 것처럼 PE나 PP도 가격이 좀 올라오긴 했지만 현물과 선물의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았었습니다. 결국 다른 제품 대비 PVC가 선물 시장에서 훨씬 더 많이 올랐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근거해서 이번에 중국의 부양책은 진짜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좀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이 증설의 절대적인 규모가 줄어든다는 거, 그리고 이 중국의 어떤 적극적인 부양책,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가의 하향 안정화라는 것 때문에 펀더멘털 자체는 확실히 좀 좋아지는 구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 그림 25번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미국이나 유럽의 소비자 심리지수도 확실히 좀 개선되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 턴어라운드 구간이긴 하지만 분명히 그 회복 속도나 강도가 굉장히 강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가장 큰 건 여러 번 보여드렸던 그림인 것 같기도 한데요.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주요 제품들의 자금률이 이제는 거의 다 100%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시장 규모가 가장 큰 PE를 제외하고서는 PP, PVC, PS 같은 이런 제품들이 거의 다 100%에 왔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수요가 좋아지는 구간이라 하더라도 국내 업체들이 과거에 누렸던 것 대비 그 낙수 효과는 좀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 단락에 적어놓은 것처럼 업스트림 업체들, 대표적으로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 같은 업체들일 것 같은데요. 이런 업체들은 바이 앤 홀드하는 전략보다는 주가 업사이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PBR의 어떤 상단을 좀 정해놓고 접근하시는 전략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PBR 상단을 한 0.4배에서 0.5배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높습니다. 베타가 훨씬 더 크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PBR 상단을 0.56배 정도로 잡아놓고 접근하시는 게 주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학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업스트림 체인보다는 다운스트림 업체들에 대한 선호도를 여전히 좀 높게 가져가고 싶습니다. 특히 그 안에서도 스페셜티 다운스트림 업체들에 대한 선호도가 좀 더 높은데요. 다운스트림 업체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중에서 분기별로 그리고 연간으로도 이 이익의 개선세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플러스 알파로 신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붙어있는 업체들을 개인적으로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효성첨단 소재 그리고 유니드가 될 것 같고요. 효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본업이 타이어 코드를 만드는 업체고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 왼쪽 그림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글로벌 타이어는 RE 시장 중심으로 수요가 좀 회복되는 국면에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첨단 소재는 지난해 굉장히 안 좋았었던 그 실적을 뒤로하고 올해부터는 분기별로도 그리고 연간으로도 타이어 코드 쪽의 실적이 확실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탄소 섬유라는 게 신규 모멘텀으로 붙어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계속 신규 공장이 좀 상업 가동이 시작이 되면서 이게 질적 기여도도 좀 좋아지는 그런 그림으로 봅니다. 유니드는 본업은 이 염화칼륨이라는 걸 원재료로 투입해서 가성칼륨이나 탄성칼륨을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유니드 역시 그 시장에서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 근데 오른쪽 그림 보시는 것처럼 가성칼륨 스프레드가 이제 지난해와 그 전년도 22년도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좀 많이 밸런스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었지만 최근에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스프레드가 개선되는 모습에 있고요. 그에 근거해서 유니드는 올해 분기도 물론이고 연간으로도 확실히 좀 이익 체력은 개선되는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탄소 포집에 대한 얘기를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탄소 포집을 하기 위한 흡착제로서 가성칼륨이나 탄산칼륨이 가장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은 가성이나 탄산칼륨 시장 자체가 뭐 비료나 식품이나 농약 쪽으로 많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 탄소 포집용으로 신규 시장이 확실히 조금 형성이 되면 시장 자체가 레벨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유니드에서 플러스 알파의 모멘텀으로 확실히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화학에서는 업황은 전반적으로 올해 상반기를 바닥으로 하반기 때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국면. 다만 업스트림은 중국 업체들의 자금률이 구조적으로 올라온 것 때문에 바이앤홀드보다는 조금 더 상단을 정해놓고 접근하시는 게 어떤 매매하시는 부분에서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스페셜티 다운스트림 업체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대표적으로는 유니드랑 효성첨단 소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유는 화학이랑 다르게 하방에는 좀 쉬는 국면일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왼쪽 그림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신규 정제 설비 유입 물량이 수요가 늘어나는 것보다 훨씬 더 작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 견고한 업황이 지속될 거라고는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른쪽 보시면 최근에 주요 기관들이 글로벌 원유 수요에 대한 전망치를 좀 하향 조정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무엇보다 올해 어쨌든 한 100만 비리 정도의 신규 설비 유입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설비들의 대부분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물량이 가장 큰 나이지리아의 당고테라고 하는 정제 설비는 3분기 때 상업 가동이 이제 풀리 이루어질 예정이고 실제로 5월이랑 이제 지난 4월에 걸쳐서 내수 판매가 이미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신규 물량이 하반기 때 좀 집중적으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공급 부담이 좀 높아지는 국면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 설비가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미 가동률을 거의 할 수 있는 최대로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 그림 5번에서 보시면 아시아 국가들 이 다섯 개국의 평균 가동률이 최근에 거의 96%에 도달하고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ETA 같은 것들을 감안하면 지금은 사실상 거의 100% 다 돌리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중국이나 인도의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그 기존 설비들의 가동률이 높다는 건 생산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 그게 결국은 또 역내 수출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급에 대한 부담 때문에 하반기 정유 업황은 조금 쉬어가는 국면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재고도 좀 여유로운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가 22년, 23년을 복기해보면 유럽이 디젤 쇼티지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최근에 왼쪽 그림 보시는 것처럼 유럽은 러시아가 없는 상황에 굉장히 이제는 많이 적응한 것 같습니다. 유럽은 대부분 한 40-50% 정도를 이제 러우 전쟁 전까지는요. 러시아한테서 이 디젤을 수입해 왔었지만 지금은 러시아 물량이 사실상 거의 다 사라졌고 그 빈자리를 아프리카나 뭐 중동이나 그리고 아시아, 특히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그런 지역들로부터 많이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급의 부족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유럽은 지금 경기 자체가 그렇게 강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제조업 경기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거기 때문에 유럽의 어떤 디젤 수요도 그렇게 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물리면서 오른쪽 그림 보시는 것처럼 유럽의 중간 유분 재고는 연초 이후로 계속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24년 5월 기준으로 보시면 지난해랑도 거의 비슷한 규모고 그리고 지난 5년 평균이랑도 거의 비슷한 규모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재고도 여유로운 상황이라는 게 하반기 정유 업황이 조금 부담일 것 같고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아시아 다른 지역들도 보시면 재고는 전반적으로 꽤나 여유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하반기 정제 마진에서는 조금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의 유가 안정화를 위한 절실한 움직임일 것 같은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11월에 대선을 앞두고 있고요. 바이든 정부한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유가를 안정화시키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유가 안정화를 위해서 한 2억 배럴 가까이 되는 전략 배출률을 방출했었고요. 최근에 전략 배출률을 조금씩 채우고 있지만 반면에 그 동시에 휘발유 배출률을 이제 100만 배럴 방출한다는 얘기를 이제 지난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5월 말부터 7월까지가 이제 전형적인 드라이빙 시즌에 들어가기 때문에 휘발유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인데요. 딱 그 기간 동안 100만 배럴 정도의 휘발유 비축률을 방출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결국 이 휘발유 가격을 안정화시킴으로써 물가 안정화를 좀 같이 가져가겠다라는 전략인 것 같고요. 결국 연말까지 미국이 유가, 결국 물가 안정화를 위해서 어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거기 때문에 이건 역시 정유업황한테는 그렇게 우호적인 여건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양광은 사실 지금 중국의 어떤 밀어내기 전략 때문에 글로벌 시장 자체가 아비규환인 상태인 것 같아요. 태양광 밸류체인 가격도 오른쪽 보시면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으로도 그렇고 미국으로도 그렇고 중국이 밀어내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런 추세는 최근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왼쪽 그림 보시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중국이 수출한 모듈을 국가별로 좀 나눈 건데요. 보시면 유럽이 한 30% 조금 이상으로 가장 많고요. 최근에 눈에 띄는 건 인도나 파키스탄, 브라질 같은 이런 신흥 국가들로의 수출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번째에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로는 물량이 이제
계속 꾸준히 나가고 있었지만 당장 6월 6일부터는 이제 수출이 금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를 좀 대비해서 중국이 다른 지역으로 많이 나와가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브라질을 통해서 또 우회를 해서 미국으로도 충분히 물량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중국발 공급 과잉에 대한 부담은 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국이 밀어내기를 굉장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금 많이 흐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유럽 같은 경우에 보시면 2021년도에 대략 40기가 정도에 불과했던 이 중국의 수출량이 22년도에는 87기가, 23년도에는 100기가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 보시면 그 지난 3, 4년 동안 유럽이 중국산 모듈 수입한 것만 기준으로 했을 때 수입한 거, 설치한 거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올해 말이 되면 유럽의 재고는 대략 140기가와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유럽의 전체 수요가 대략 60기가와트 정도 되는 걸 감안하면 수요의 한 두 배 정도 되는 재고가 남아있다라는 말이 될 것 같고요.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바이든 정부에서 2022년 하반기부터 동남아시아 4개국에서 들어오는 모듈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 조치를 2년 동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24년 6월까지 되는 부분이고요. 왼쪽 그림 보시는 것처럼 그 결과 22년 하반기부터 미국으로의 수입량은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 보시는 것처럼 미국도 글로벌 모듈 가격이랑 같이 동행해서 2022년 3분기부터 좀 빠르게 조정받기 시작했고요. 미국이 그래서 아까 유럽 보여드렸던 것처럼 재고가 얼마나 있을 것 같냐라는 걸 이제 개인적으로 추정해 본 데이터가 오른쪽에 있는데요. 동남아 관세가 유예 처리가 됐던 2022년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수입한 거, 설치한 거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했을 때 이번 달 말이 되면 미국의 재고는 대략 40기가와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연간으로 미국의 수요가 한 40기가와트 정도 될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그러면 한 반년 정도 동안 1년 정도의 재고치가 남는 거기 때문에 이건 역시 유럽이랑 비슷하게 공급 과잉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 그 뉴스를 좀 캡처해 놓으신 거 보시면 어떤 불행 중 다행스럽게도 미국이 중국산 모듈에 대한 관세를 50%로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양면형 수입 모듈에 대한 관세도 이제 부과를 즉각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6월 6일부터는 동남아시아 4개국에서 들어오는 이 반덤핑 관세 유예 조치가 다시 재개가 될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 국가들에서 들어오는 모듈은 이제 제한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하반기부터 어쨌든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듈의 절대적인 수입량은 상반기보다는 좀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량이 좀 줄어들고 그리고 물량이 좀 줄어들 거고 그럼 그 구간 안에서 재고를 먼저 소진해 갈 거기 때문에 하반기는 재고 소진 사이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보다 좀 더 업황의 트리거라고 볼 수 있는 건 중국 태양광 업체들의 어떤 스탠스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태양광 말씀드릴 때 이 글로벌 시장의 아비규환이 된 건 중국 업체들의 밀어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5월 중순 후반에 중국 업체들이 이렇게 일부 업체들이 좀 모여서 이렇게 그냥 두면 안 된다. 구조조정을 좀 하자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먼저 자발적으로 꺼냈습니다. 그게 이제 왼쪽이랑 오른쪽 표에 조금 그려놓은 부분이고요. 중국 업체들이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바로 직후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이걸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 에너지 부분에서,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서의 과잉 투자는 어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그들의 구조조정을 좀 독려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드는 생각은 왜 중국 업체들은 지금 와서 갑자기 구조조정을 자발적으로 꺼내냐, 지금까지 시장을 다 망쳐놓고 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이랑 미국의 재고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그림 8번 보시는 것처럼 유럽도 연간 수요의 두 배를 넘어서는 정도의 재고를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역시 거의 1년치 수요에 달하는 재고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더 이상 밀어내기를 할 만한 시장이 없어 보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저런 제재로 하반기부터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 물량이 좀 제한이 될 텐데 이건 역시 중국 업체들의 우회를 통한 밀어내기도 좀 제한하는 부분이 될 거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이 더 이상 밀어내기가 어렵다라는 여건이 첫 번째 구조조정의 이유가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네들도 이제 진퇴양난인 상황이기 때문일 것 같아요. 오른쪽 그림 16번에서 보시면 중국에서 가장 큰 업체들 한 6개 정도 대표적으로 진코나 론지나 트리나나 이런 업체들이 연말에 24년에 우리 어느 정도 출하를 할게 라고 이제 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6개 업체들의 합산 목표만 합쳐보면 약 500기가와트가 넘습니다. 올해 글로벌 전체 수요가 한 500기가와트 정도라는 걸 감안하면 사실상 올해도 계속 공급 과잉이 지속된다는 말인 거거든요. 근데 왼쪽 그림 보시면 이 주요 업체들도 지난해 4분기부터는 영업 적자 구간으로 들어왔습니다. 1분기 때도 적자였었고요. 주요 업체들 6개 이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의 추이를 이 차트를 통해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더 이상 밀어내기를 할 때는 없어 보이고 또 이제 자기네들의 영업 환경도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적자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좀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자라는 데 의견을 좀 모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진핑 정부도 이거에 대해 조금 힘을 실어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 업체들의 구조조정 실행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블룸버그 뉴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건 론지가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생산 설비에 대한 가동률을 좀 조정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 대표적인 업체 중에 하나인 론지를 시작으로 해서 실제로 어떤 구조조정이 좀 이미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추정이 되고요. 하반기 태양광 업체는 미국이 재고 소진 사이클에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국 업체들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때문에 상반기보다는 업황이 확실히 좀 좋아지는 구간일 것 같고 대표적으로 하나솔루션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24년 하반기 정유화학 태양광까지 이제 전망을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자료는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